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SM6 디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 연초에 SM6 가솔린 모델 두 종을 내놨는데요. 하반기를 맞으면서 디젤 모델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8월에 출시 예정인 SM6 디젤 모델을 타고 7월 말에 장거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인데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남쪽 부산까지 달리면서 이 차의 성능 그리고 효율 이런 부분들을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 DCI 엔진 이미 수많은 브랜드에서 사용됐던 엔진입니다. 벤츠 소형차에서도 사용이 됐었고요. 닛산은 물론이고 르노에서도 이미 아주 여러 브랜드에서 사용됐던 엔진입니다. 르노 삼성 측의 얘기로는 1300만 대 이상의 차에서 사용됐던 엔진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미 시장에서 검증받은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에서도 SM3에 적용되어 있는 1.5 디젤 엔진이 바로 이 차에 올라와 있는 엔진과 같은 엔진입니다. 연비가 좋고요. 사이즈가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고 무게도 작고 그래서 다운사이징 디젤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50에서 2750 RPM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되고요. 이만큼 낮은 RPM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된다라는 건 그만큼 중저속 구간에서 큰 힘을 낼 수 있고 연비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낮은 속도에서도 순간적으로 힘을 낼 때 유리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연비 가장 좋은 모델은 17.0km per liter가 되고요. 이 차는 16.4km per liter입니다. 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 연비를 갖췄다라고 하는 건 아주 대단한 일이죠. 중형 세단에서 이와 견줄만한 연비를 갖춘 차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듯 해 보입니다. 계기판을 다시 세팅을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제로로 갔고요. 부산 해운대까지 거리는 약 394km. 그리고 예상 소요시간 4시간 50분, 약 5시간 정도 걸릴 텐데요. 394km, 약 400km 거리에 달합니다. 이 차에 연료는 가득 채워져 있고 물론 충분히 가겠습니다. 가고 다시 서울까지 컴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1.5리터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 110마력, 최대 토크 25.5kgm의 최대 토크를 가졌습니다. 110마력이 그렇게 썩 그 강한 힘은 아니겠죠. 르노 삼성 자동차는 과감하게 1.5리터 비교적 작은 배기량의 디젤 엔진을 이 차에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젤 엔진을 추가해서 좀 더 고삐를 바짝 죄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이패스의 차로로 정상 진입하였습니다. 자, 센터페시아에 있는 8.7인치 모니터 아주 시원한 그런 그 뷰를 전해주죠. 전기차 테슬라를 담고 싶었던 걸까요? 테슬라가 바로 이런 그 스타일의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통해서 차의 거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 하는데요. 테슬라의 그런 구성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센터페시아에 있는 8.7인치 멀티센스 모니터 그리고 S링크 기능 이런 부분들이 SM6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변속 레버 6단 DCT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에는 7단 DCT가 올라가 있죠. 자, 수동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고 그 다음에 엔진 룸 쪽으로 밀면 시프트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 쪽으로 당기면 시프트 업이 일어나죠. 수동 변속을 통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할 때에는 이런 방식의 그 변속 방향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80km에 맞췄는데요. 자, 차간거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닙니다. 그냥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는 없고 그냥 정해진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가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차가 훨씬 센스티브해지고 힘이 느껴집니다. 제법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에코로 가면 순간연비가 30을 넘게 갑니다. 그리고 같은 속도에서 스포츠로 가면 20, 16 뭐 이렇게 떨어지죠. 에코모드에서는 차가 좀 느슨한 그런 한템포 풀린 허리띠 한 칸이 풀려있는 좀 긴장이 풀린 그런 느낌을 주고 대신에 연비는 아주 좋아지게 되죠. 순간연비 3,40 정도는 쉽게 보이고 가속페달을 조금 눌러도 16 정도의 연비를 보이게 됩니다. 대신에 스포츠 모드를 누르게 되면 차가 좀 팽팽해지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가속페달에 대한 반응도 좀 더 빠른 편이고요. 긴장된 그런 자세를 느끼게 됩니다. 재밌는 건 컴포트입니다. 컴포트 모드를 하면 시트에서 뭔가 신호가 옵니다. 안마 기능인데요. 운전석 시트가 안마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좀 더 운전자의 몸을 만져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트의 몸을 맡기고 안마를 받으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퍼스널 모드는 차의 여러 기능들을 스티어링, 서스펜션, 엔진, 변속기, 공조장치,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일일이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 컴포트, 뉴트럴, 스포츠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그 주행 모드가 모두 다섯 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의 조명 등이 맞춰서 바뀝니다. 퍼스널일 경우에는 보라색 컬러가 올라와 있고요. 물론 계기판, 모니터,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게 같이 연동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뉴트럴일 때 흰색 계열, 그리고 에코일 때는 당연히 그린이겠죠. 스포츠는 빨간색, 컴포트는 파란색. 이렇게 각 주행 모드에 따라서 컬러를 연동을 시켜서 실내 분위기를 아주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선 이탈 방지 장치입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넘을 때는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선을 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차가.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소리로 경고를 해주는 거죠. 자, 핸드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도 이렇게 멀티센스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돈 들어왔다는 얘기네.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직접 읽어주기까지 합니다. 편하죠?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메뉴입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라디오. FM 라디오 메뉴입니다. 듣고 싶은 FM 라디오 주파수를 선택해 주세요.
107.7. FM 107.7.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음성인식에서 바로 FM 107.7 이렇게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실행합니다. 자, 어쨌든 일부 명령어는 단계를 밟아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음성 명령을 잘 알아듣고 인식하고 명령을 수행합니다. 운전할 때 버튼 눌러서 목소리로만 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전운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죠. 음성인식 시스템은 대체로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1.5 디젤의 19인치 타이어의 조합이 조금 어색하고 오버스펙 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달려보니 크게 이질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잘 조화롭게 노면을 박차고 달립니다. 구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좀 올리고 있는데요.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저스트 파워라고 그럴까요? 딱 체격에 맞는 정도의 어쩌면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힘이지만 힘겹게 뒤에서 꾸준하게 밀고 올라가면서 꾸준히 속도를 올립니다. 자, 시속 100에서는 RPM이 2000에 정확하게 머뭅니다. 다운을 걸면 RPM은 이렇게 팍팍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꾸준히 회전수를 높이죠. 4500을 넘어서 3500까지 떨어집니다. RPM이 이렇게 파워풀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밀고 올라가서 변속점을 터치해서 뒤로 빠지는 조금 느긋한 그런 가속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잠깐 고속주행 그리고 가감속, 거친 가감속을 이어갔더니 연비가 약 2km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2 정도였는데요. 20.3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시 에코 모드로 정속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2.8 회전하는 핸들 있죠. 스테어링 휠은 약 2.8 회전하는데요. 딱 좋은 그런 조향각을 유지해 줍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둔하지도 않은 딱 좋은 중형 세단에 딱 어울리는 정도의 뉴트럴한 조향감입니다. 110마력의 힘으로 제법 빠릿빠릿한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 소리가 제법 좀 더 커집니다. 이런 정도인데요. 대체적으로 차분한 소리를 보여주긴 하지만 에코 모드에서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이제 대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한 칸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풀에 붙어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자, 약 145km를 달려왔고요. 760km를 더 갈 수 있다고 계기판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차의 연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고속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체 안정감 크게 흐트러지지는 않지만
고속 주행 중에 충격을 받을 때 살짝 출렁이는 그런 쇼크. 하지만 한 번에 잘 받아 넘기고 진행을 합니다. 뒷좌 좌석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 빔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AM 암 링크로 르노 삼성이 새로 개발한 그런 서스펜션이죠.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어진 틀 안에서 르노 삼성이 나름대로의 해법을 잘 찾아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뒷좌석으로 자리를 잠깐 옮겨봤습니다. 공간 마주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여유가 있고요. 머리 윗공간도 크게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먹 하나 정도 이제 올라와 틈새가 있는 그런 헤드 클리어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가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도록 노력을 많이 했네요. 스티치를 넣었고요. 고급감을 주도록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헤드레스트도 편안하게 머리를 받쳐주도록 디자인되어 있네요. 헤드레스트를 집어넣으면 기존 시트 등받이와 거의 일체화되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실내등 그리고 손잡이,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여기 파워 전원이 12V 전원이 들어와 있고요. 송풍구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스키스루라 그러죠. 열면 트렁크 공간과 이렇게 바로 트렁크 쪽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자,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따뜻하고 쾌적한 실내를 만끽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정도라면 중형 세단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에 타고 내릴 때 도어의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묵직하게 닫히는 그 무게감이랄까요? 차의 어떤 그 중후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도어에서 느끼는 손맛 참 괜찮습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 16.4km입니다. 16.4km/L인데요. 지금 이 차는 거의 19, 좀 전까지 20, 21이었는데 좀 속도를 내다 보니 19까지 떨어졌습니다. 19km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공인 연비를 웃도는 그런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고속도로를 달린 연비니까요. 평균 속도가 73km라고 한다면 대단히 빨리 달린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 20km/L의 연비를 보인다라는 건 상당히 마음먹기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하게 될 경우라면 훨씬 더 좋은 수준까지 연비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 장거리 운전을 한다거나 연료를 한 방울이라도 더 아끼는 운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차 SM6 1.5 디젤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리터 11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좀 약한 거 아니냐 하는 선입견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까지 달려오는 동안 뭐 그렇게 아주 넘치는 파워풀한 그런 그 성능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속도를 내는데 필요한 만큼의 힘을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품이 있는 개성을 간직한 그런 중형 세단으로 정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당히 좀 그 인상적인 그런 주행 감각이고요. 부드러운 사람 탑승객들을 좀 품어주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승차감, 뭐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던 차로 뭐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배분된 비례가 잘 맞는 외형,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로 표현되는 다양한 분위기 전환 효과, 5가지 주행 모드, 그리고 디젤 엔진의 효율,
것들이 거기에 보태져서 아주 강한 경쟁력을 가진 또 하나의 중형 세단이 태어났다 싶습니다. 올해는 르노 삼성차의 해다, SM6의 해다 싶습니다. 연초서부터 아주 중형 세단 시장에 강한 바람을 몰고 온 SM6가 자, 하반기에는 2차 SM6 1.5 디젤이 또 하나의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지금 바깥 온도 32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어컨을 가장 낮게 시원하게 틀었고, 그리고 시트에 냉풍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엉덩이를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찬바람이 불어줘서 이렇게 더운 날씨지만 실내는 아주 쾌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 톨게이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을 보시면 평균 연비 19.8. 잠시 후 부산 톨게이트입니다. 평균 속도 74.3. 주행 거리는 402.1km입니다. 자, 조금 돌아와서요. 주행 거리가 약 420km 정도 됐거든요. 402km 정도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행 가는 거리 약 930km를 더 갈 수 있습니다. 서울까지 그냥 추가 주유 없이 리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의 고속주행 위주로 달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계기판을 계속 세팅하지 않고 다시 세팅하지 그대로 두고 부산 시내 주행과 일부 국도 구간을 마저 달려보고요. 최종 정리는 서울 톨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시내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 도시죠, 부산. 교통량이 제법 많고요. 자, 서울에서 내려왔고 다시 부산을 찍고 이제 서울로 하는 길입니다. 아, 덥네요. 오늘 무지하게 덥습니다. 지금 3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젤 아주 순둥이고요. 이렇게 별로 화낼 줄을 모릅니다. 드라이버 운전자가 지시하는 대로 곧대로 따라오고 따라합니다. 성질 부리는 일도 그렇게 별로 없고 아주 순한 디젤임을 시승하는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형 세단으로서 적당한 스페이스, 적당한 공간, 특히 뒷좌석에 앉아보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 타고 움직여도 좋은 정도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중형 세단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무난함, 무던함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 패밀리 세단으로서 사용을 할 때 너무 튀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중형 세단으로서 어떤 그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누구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무난함, 무던한 성격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만며느리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SM6 참 그 수더분하고 일 잘하고 밥 덜 먹고 만며느리 맡겨놓으면 아주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목 나왔네요. SM6 르노삼성의 만며느리 SM6 1.5 디젤 딱 좋습니다. 자, 몇 가지 소소한 그런 지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의 속도와 내비게이션의 속도가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계기판 속도는 102km고요. 내비게이션의 속도는 100km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이게 내비게이션 속도가 정확한 거죠.
위성을 연결해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 시스템에 의해서 속도가 계측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속도 편차가 거의 없어야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 속도 이상으로 계기판 속도가 나오면, 그 편차가 크면, 물론 뭐 메이커에서는 차의 안전 운전을 위해서 실제 속도보다 조금 더 나오게 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느냐 하면 워런티, 보증기간에 함정이 있는 거죠. 실주행거리는 10만 킬로가 안 됐는데 계기판상의 적산거리계는 10만을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실제 속도와 계기판상의 속도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 아니 꼭 그 짚어볼 만한 부분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5km 정도, 많으면 10km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100km 넘어가는 경우에서는. 하지만 SM6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 눈에 들어옵니다. 변속 레버의 질감, 인테리어의 질감, 하지만 나름대로 고급스럽게 실내를 인테리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에 이런 스티치들을 넣었고, 대시보드 재질도 조금 더 푹신한 재질, 그리고 그 위에 대시보드 위쪽에 이런 고급스러운 재질들을 나름 사용을 했고요. 특히 센터페시아에 세로 모니터를 기본으로 배치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 차의 개성을 제대로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박 2일 긴 여행이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판교 톨게이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무주유로 서울 부산 왕복을 성공했습니다. 한번 주유로 서울 부산을 왕복했다, 할 수 있다, 누구나 그런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막 판교 톨게이트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통과. 판교 톨게이트를 막 벗어났습니다. 지금 평균 속도 63.8km고요. 주행거리 819.4km. 앞으로 주행 가는 거리 190km 남아 있습니다. 평균 연비 19.8.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M6 디젤의 성능이, 효율성이 이 정도로 우수하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단도직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의 속도 조절 버튼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한 칸씩 누를 때마다 2km씩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방식인데요. 길게 눌러서 5km, 10km씩 크게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 1-20km를 조종하겠다라고 한다면 버튼을 계속 이제 눌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번 꾹 계속 눌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짧게 똑깍똑깍똑깍똑깍 이렇게 계속 이제 올려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좀 더 편하게 그런 부분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한 그런 그 부분인데요. 역시 크루즈 컨트롤 조절 버튼 단계가 센터 콘솔 앞에 있는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를 넣은 다음에 핸들 오른쪽에 있는 세팅 버튼을 다시 조절을 해야지, 그러니까 RO 버튼에서 다시 활성화를 시킨 뒤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세팅 버튼을 통해서 속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 3단계에 걸쳐서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켜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부분도 조금 불편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아주 어떤 중형 세단, 특히나 SM6는 고급스러운, 좀 더 고급스러운 그
중형 세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고급스러워진 그런 그 차체의 분위기, 성능, 편의 장비에 더해서 1.5리터 디젤 엔진의 아주 알뜰한 그런 그 효율이 더해져서 장거리 운행을 할 때 편하게, 안락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단연 우수한 그 중형 세단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SM6가 중형 세단의 효율을 한 단계 더 확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긴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왕복 10시간이고요. 뭐 중간에 또, 뭐 잠깐 이제 고속도로에서 벗어나서 들린 데도 있었고, 부산 시내에서 시내 또 좀 돌아다녔고요. 좀 800km가 넘는 그런 오랜 시간, 10시간의 운전,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운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승, 장거리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